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방학 잘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방학도 방학답지 않게 그리고 또 긴 장마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여름 휴가를 제대로 잘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방콕과 함께 여름방학을 지낸 것 같습니다. 이제 개학이 31일인데 약 한 열흘 남았네요. 그죠? 열흘 남았는데 지금 2학기 강의를 또 비대면 수업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또 유교학 강의를 이렇게 그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줌으로 실시간 하는 것도 좋지만 주간 학생도 그렇고 산업대 학생들도 또 그 시간에 맞추는 게 또 여의치 않다는 의견도 있어서 1학기와 마찬가지로 유교학 강의는 줌으로 하지 않고 동영상 녹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때는 제가 유교학 강의 촬영한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학교 그 E클래스에다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뭐 학교 E클래스를 통해서 수강하느라고 소위 말하는 유튜브에는 별로 참여를 안 해서 많이 저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교학을 복습할 경우에는 유튜브에 진선미 유교학 진선미 제가 그 어느 그 사이트에 그 제 닉네임이 진선미 그 얼굴은 못생겼어도 마음은 착하자 그래갖고 진실되고 착한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나서고자 진선미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선미의 유교학 하면은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수강했던 그런 타이틀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선미 유교학 하는 것을 시청을 하고 우리가 이제 2학기 때는 어떤 것들을 공부할 것인가 인트로덕션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도 땀이 많이 나고 오늘따라 에어컨도 현쳐놔서 옷을 벗고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난 1학기 때 우리가 배웠던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또 에어컨이 또 나갔네요. 그죠? 우리는 지금 유교학 2를 하겠습니다. 유교학 2는 1학기 때 했던 것이 뭐였죠? 우리가 1장에서 뭘 공부했어요? 구조와 결정 이런 걸 했습니다. 구조와 결합 이런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2장에서 뭘 공부했죠? 2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이 산과 염기도 있네요. 유기분자의 작용기인데요. 여기에 산과 염기도 있고 여기는 유기분자의 작용기도 있습니다. 작용기 공부를 했고 3장에서는 뭘 공부했나요? 3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에 대해서 공부했을 겁니다. 유기 반응의 소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3장에서는 유기 반응의 소개. 자, 제가 1학기 때 강의를 설명할 때 이 부분이 서론 부분이다. 서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서론 부분이냐? 우리가 1장에서 화학 구조 화합물의 구조를 얘기할 때 필요한 원자에 대해서 분자와 원자의 개념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했어요. 원자는 뭘로 되어져 있다?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핵은 플러스로 표시된다면 전자는 마이너스로 표시되고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전자의 이동.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실은 유교학의 키포인트다. 전자가 풍부한 상태에서 전자가 부족한 상태로 전자가 이동돼요. 그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전자가 부족한 것과 전자가 풍부한 것끼리 이온 결합을 할 수도 있고 서로 공유를 해서 공결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배운 것들이 뭐예요? 이런 분자에 대한 개념, 원자의 개념 이런 걸 배우면서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우리한테 관심 있는 것은 바로 이 전자의 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화학 구조를 알고 이 구조가 얘기한 대로 지금 전자의 분포에 따라서 우리는 뭘 배웠어요? 결합에 대해서 배웠어요. 결합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온결합, 공유결합 이렇게 배웠습니다. 공유결합도 극성, 공유결합, 비극성, 공유결합 이렇게 배웠어요.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일장에서 이 전자에 관련된 걸 얘기할 때 우리는 뭘 배웠어요? 일렉트로 네거티비티, 전기 음성도 배웠어요. 어떤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 그죠? 그거에 따라서 제일 센 님이 F, O, N, Cl, Br, 탄소, 수소, 메탈. 이거에 대한 수치를 우리는 크기 순서로 이렇게 F, O, N, Br, Ch 배우면서 4.0, 3.5, 3.0, 2.8, 2.5, 2.1, 메탈은 약 1.0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전기음성도의 차이에 따라서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얼마죠? 1.5 이상인 경우는 그 이온결합이고 극성 공유결합은 전기음성도 차이가 1.4에서 0.5 이상이면은 비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 그리고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0.4 이하인 경우는 0.4 이하인 경우는 전기음성도 차이 0.4 이하인 경우는 뭐라고요? 비극성 공유결합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자를 배우면서 전자의 중요성을 공부했고 전자의 특성 중에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 전기음성도를 가지고 우리는 모든 반응에 드라이빙 포스가 생긴다.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유기화학물에서 다루는 결합에 대해서 이온결합과 극성공유결합, 비극성공유결합을 분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 말고도 물론 금속결합 또한 배우결합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바로 공유결합에 관심 있는 것이 유기화학물이죠. 물론 무기물에서는 이온결합도 하지만 유기화학에서 이온결합하는 것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이온결합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1장에서 이거에 대한 얘기와 함께 산과 염기의 정의를 공부했습니다. 그죠? 산과 염기에 대한 정의를 우리 몇 가지 공부했습니까? 크게 세 가지 공부했었죠. 첫 번째 아레니우스 개념하고 두 번째 로리 브랜스트 개념하고 세 번째 루이스 개념의 산과 염기에 대한 정의를 공부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산은 아레니우스 개념은 뭐예요? 수용액 상태에서 aqueous 수용액 상태에서 H 플러스를 주는 물질이고 염기라는 것은 OH 마이너스를 주는 물질. 이때 이것은 알칼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용액 상태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수용액이든 아니든 로리브렌스트 개념에서는 H 플러스를 내주는 물질이고 얘는 H 플러스를 받는 물질이에요. 그렇죠? 한편 루이스 개념에서의 정의는 비공유 전자상을 받는 물질이고 얘는 비공유 전자상을 주는 물질로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산과 염기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산, 염기 정의에 대해서 세 가지를 꼭 알고서 실천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반응해서 엄청나게 활용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의를 잘 익혀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일장에서는 이것처럼 화합물의 구조에 관련된 분자와 원자의 세계를 공부를 했었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전기음성도 개념이었다. 자, 전기음성도 개념으로 화학결합을 얘기했었고 그죠? 그래서 이온결합, 공유결합, 배유결합 얘기했었고요. 한편 작용기에 대해서는 유기화합물은 뭘로 나눈다? 작용기별로 나눈다. 작용기의 중요성을 뭐라고 그랬었어요? 우리는 작용기의 중요성, 펑셔널 그룹의 중요성을 첫 번째는 어떤 화합물의 명명법의 근거가 되고 두 번째는 바로 그 자리가 반응하는 자리다. 세 번째는 어떤 화합물의 구조와 성질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는 데 작용기를 알면 된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작용기 종류들이 많이 배웠어요. 유기화합물은 결국에 뭘로? 작용기의 분류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장부터
나오는 얘기 중에 4장부터 나오는 얘기 중에 어떤 화합물이 CC 단일 결합되어 있는 알케인에 대해서, 그죠? 혹은 6장에서 보는 것처럼 CC 이중결합이나 3중결합인 것처럼 알켄과 알카인 같은 경우는 불포하고 포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탄화수소 화합물을 분류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죠? 물론 여기까지 이렇게 배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분류했던 것은 여기에 7장에서 벤젠고리에 대한 걸 배웁니다. 벤젠 화합물, 벤젠 유도체를 배우는데 여기까지가 펑셔널 그룹으로는 파트 1이죠. 그죠? 펑셔널 그룹으로는 파트 1이에요. 파트 1이란 뜻은 뭐에 대한 것입니까? 즉 탄소와 수소만 되어 있는 화합물, 탄화수소 화합물이죠. 탄화수소 화합물 중에 단일 결합되어 있는 거, 이중 결합, 삼중 결합, 즉 포화 탄화수소와 불포화 탄화수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벤젠, 고리형 화합물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가 1학기 때 벤젠을 안 배웠어요. 진도상 좀 늦어갖고 2학기 때 배우는데 보통은 여기까지가 탄화수소 화합물로 작용기에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단일 결합의 작용기, 이중 결합, 삼중 결합, 벤젠 고리, 그죠? 이거 말고 파트 2로서 우리가 분류하는 것은 탄소의 어떤 헤테로 원자가 단일 결합되어 있는 거. 우리 교재 8장에서 보는 것처럼 탄소와 할로겐 화합물. 그죠? 할로겐 화합물. 9장에서 뭐 탄소와 산소의 화합물, 알코올이나 에테로 화합물. 그리고 10장에 뭐예요? 탄소와 질소, 아미노 화합물. 즉 4족의 탄소와 5족의 질소, 6족의 산소, 7족의 할로겐. 그죠? 여기까지가 파트 2예요. 파트 2. 탄소와 어떤 헤테로 원자, 즉 탄소가 아닌 것은 헤테로 원자죠. 탄소가 호모, 똑같은 동질성이 있는. 왜? 유기화물은 탄소 화합물이기 때문에 탄소가 다 이렇게 되어 있는. 얘들은 다 탄소로만 되어 있죠. 근데 얘는 뭐가 되어 있어요? 수소가 되어 있어. 딴 나머지는 수소예요. 탄소 아닌 건 나머지는 수소인데 얘는 뭐야? 탄소가 아닌 질소나 할로겐이나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 단일 결합되어 있는 거. 이거 파트 2고 파트 3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11장에서 배울 것처럼 탄소에 산소가 이중 결합되어 있는 카본일 화합물. 이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알데하이드 키톤 화합물이죠. 그죠? 키톤 화합물. 그 다음에 12장에서 배울 것은 카르복실릭 애시드 화합물. 그죠? 카르복실릭 애시드 화합물과 그 유도체들. 유도체들이니까 에스테르, 아마이드, 에시드 클로라이드, 이런 거 배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1학기 때 배웠던 탄화수소 화합물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유기화학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개념은 1장에서 배웠어요. 실은 새로운 개념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반학 시간에 배웠던 개념들을 유기화학에서 많이 써먹는 것만 골라놓은 것이 1장 내용이에요. 혹시 유기화학 1을 안 듣고 이 과목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유기화학 1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유기화학에 대해서 미심쩍다 그러면은 1장의 내용을 잘 읽어보고, 1장의 내용이 뭐라고요? 제가 뭐를 비유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포크와 나이프, 젓가락과 숟가락, 그런 것들이다. 즉 펑셔널 그룹으로 분리되어 있는 각 이런 파트를 공부하기 위해서 칼로 쓸고 포크로 찍고 젓가락으로 집어서 숟가락으로 떠서 먹어봐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들의 도구가 바로 1장의 내용들의 개념들이에요. 그죠? 물론 그거와 함께 2장의 작용기는 일반학서 안 배웠던 새로운 개념으로 유기화물을 이 작용기에 따라서 분류하는 겁니다. 작용기의 중요성,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작용기에 따라서 명명법을 밝혀져요. 여기가 OH면 알코올 화합물이고 C5면은 뭐야? 에테르 화합물이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요. 그거에 따라서 성질도 바뀌어요. 여기 구조와 성질이 바뀌죠. 알코올 화합물은 78도에서 끓는데 에테르 화합물은 똑같은 실험실 갖고 있어도 덜 찌끄러요. 40도에서 끓어요. 그런 것들. 그죠? 한편 바로 그 자리가 아무리 덩치 큰 화합물도 반응을 아무 데서 일어나지 않아요. 바로 그 작용기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요. 작용기가 있는 자리에서.
세상 묘하죠. 그죠? 똑같은 탄소로만 이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작용이 안 일어나요. 반응이 안 일어나요. 어딘가에 탄소가 아닌 이런 작용기들이 있는 거. 이중결합이 됐든 삼중결합이. 그래서 탄소가 단일결합만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반응성이 셀까요? 낮을까요? 다 탄소만 되어 있으니까 반응성이 낮죠. 그죠? 그래서 이런 화합물들은 대개는 반응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용매로 많이 쓰이죠. 용매로.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4장에서 배웠습니다. 단일결합에 있는 화합물. 실은 석유계통이 전부 다 처럼 단일결합되어, 물론 이중결합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포화된 단일결합의 화합물을 나중에 증류해서 얻어내죠. 가스, 휘발유, 경유, 중유 이런 것들이죠. 그죠? 한편 이중결합이 있는 거 그중에 있어요. 나프텐계에서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탄소 다 단일결합되어 있는데 어딘가 이중결합되어 있다? 바로 그 자리가 반응하는 자리예요. 만약에 이렇게 단일결합만 쭉 되어 있는 화합물에서는 단일결합만 쭉 되어 있는 이 화합물에서는 여기가 만약에 COOH다. 알데하이드다 그러면 반응이 어디서 일어나?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산화되면 여기가 COOH가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다 그러면 여기가 반응이 일어나요. 여기서 일어나든가 여기서 일어나든가. 이렇게 펑셔널 그룹이 있는 자리가 반응하는 자리고 펑셔널 그룹에 따라서 반응성이 달라지고 반응성이 달라지면서 어떤 화합물의 그 성질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왔을 거고 앞으로도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작용기별로 분류한 것 중에 1학기 때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까지 배웠습니다. 2학기 때 여러분들이 공부할 부분은 뭐라고요? 이 벤젠고리르가 있는 화합물부터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처럼 탄소와 할로겐 화합물, 탄소와 산소 화합물, 탄소와 질소 화합물 여기까지가 아마 공부를 하면 중간고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에 카본일기를 포함한 알데하이드, 키톤, 에시드, 에스테르, 아마이드, 에시드 코라이드 이런 화합물을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기에 공부를 많이 했던 거에 대한 복습을 이 첫 시간에 한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자,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유교학을 지금 우리 유교학 2고 그러니까 주간 학생들은 유교학 및 실습 2가 되는 거고 우리 산업대학 학생들은 공업 유교학 과목입니다. 근데 1학기 때 유교학에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진도를 어디서부터 나간다고요? 여기 7장에 벤젠부터 나갑니다. 벤젠부터 나가는데 벤젠 화합물 여러분들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과에 원자 모형이 있어요. 저는 맞추는 볼 앤 스틱 모형이 있는데 필요한 사람들은 학교에 와서 그런 모형을 맞춰갖고서 한번 구조물을 보세요. 지난번에도 1학기 때 보여줬지만 그런 실습을 여러분들이 해서 좀 더 쉽게 유기화물의 구조를 이해하고 반응에 대한 어디서 일어날 것이냐를 예측할 수 있기를 좋아하는데 모형을 만들어 본 게 쉬워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5장이 빠졌는데 바로 이 5장 내용이 입체화학이에요. 입체화학이라고 해서 스테레오케미스트리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안 배웠던 개념인데 우리가 1학기 때 입체화학을 배웠어요. 같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입체적인 특이성 때문에 성질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모넨 같은 경우 감귤류에 들어있는 건데 L리모넨은 레몬 속에 들어있다면 D리모넨은 오렌지 속에 들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같은 구조지만 입체적으로 달라요. 입체적이라는 것은 이 스핀 방향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입체화학을 얘기할 때 왼손은 거울에 비치면 오른손을 비춰요. 그렇지만 왼손에 오른손을 겹치면 포개지진 않아요. 즉 왼손에는 왼손 장갑이 맞지 오른손 장갑을 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왼손에는 왼손 장갑이 맞고 오른손에 오른손 장갑이 맞아요. 오른손에 왼손 장갑 못 껴요. 그것처럼 어떤 의약품 쪽으로도 어떤 질병에는 이 질병 자리가 왼손 장갑과 같다면 오른손을 끼면 안 맞아요. 약이 안 돼요. 왼손 장갑에는 왼손이 들어가야지 약효가 직방해요. 그것처럼 같은 물질에도 어떤 거는 약이 되지만 같은 구조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독극물이 될 수 있어요. 워낙 약과 독극물은 중요한 차이죠. 그게 입체화학이에요. 입체화.
왼손에는 왼손 장갑이 끼고 오른손에 오른손 장갑이 끼어야 된다. 왼손 장갑이 오른손 장갑이 안 맞는다. 왼손에 왼손 장갑 끼면 약효가 되지만 왼손 장갑에 오른손을 끼면 약효가 아니라 독극물이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게 입체화학인데 호스트 게스트 혹은 열쇠와 자물쇠 이런 관계로 의약품이 특이성 이런 것들이 어디에 많이 또 작용돼? 엔자임, 효소에도 효소 특이성이 있어요. 효소에도 효소에 맞는 자리에 이 효소가 척척 하고 들어가야지 자리에 안 맞으면 안 들어가요. 열쇠와 자물쇠처럼. 그래서 딱 궁합이 딱 맞아야지만 약효가 있는 것이 스테로케미스트예요. 일반적으로는 스테로케미스트를 안 따져지지만 의약품 쪽에서는 많이 따져요. 저런 것은 누가 처음에 분류했다고요? 파스테르가 포도에 있는 그런 그 저기 뭐야 타르타르산을 핀셋으로 분류했어요. 똑같은 육각형 모양 같은데도 왼쪽 방향성과 오른쪽 방향성이 틀려요. 그래서 그걸 갖다 분류해갖고 레졸루션 처음 개념을 잡았어요. 그것처럼 입체화학은 여러분들이 5장에서 배웠던 개념으로 거기에서 에난티오머, 에난티오머 익세스, 라세믹 믹스처, 라세믹 믹스처는 얘기는 나중에 이제 알킬 할라이드 반응에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인버전 되는 경우도 나오죠. 거기에서 또 뭐 나와요? 다이에스트로머, 그죠? 그 라세믹 믹스처 했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입체하게 된 용어를 5장에서 설명했어요. 거기서는 이제 용어 설명이 중요하니까 용어 설명을 새로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6장에서는 이중결합, 삼중결합에서의 이제 첨가반응, 뭐 친전자성 첨가반응이 주요 반응이죠. 여러분들한테 반응을 얘기할 때는 메커니즘별, 형태별 얘기를 같이 한다고 했어요. 메커니즘별은 우리 뭐 있다고 했어요? 메커니즘별 얘기할 때는 어떤 것을 얘기했었죠? 메커니즘은 여러분들이 라디컬 메커니즘과 이온의 메커니즘을 얘기했었죠. 라디컬 메커니즘과 이온의 메커니즘을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분류했었죠? 자, 어떠한 탄소에 이것이 이렇게 호몰리틱 피션을 한다면은 탄소 하나를 이렇게 하나씩 나눠 갖는 이건 호몰리틱 피션이죠. 동종분해. 그래서 뭘 만들어요? 라디칼을 만들죠. 그리고 이런 탄소가 한쪽으로 분해가 되면은 한쪽에 전자가 풍부하고 한쪽엔 전자가 모자르는 이런 형태가 생기죠. 그래서 이것은 카베나이온이고 카보에나이온 음이온이고 이거는 카보케다이온이죠. 양이온이죠. 그래서 이런 이오닉 리액션 이온을 만든다. 전자가 풍부한 거니까 이것은 얘가 친핵체가 되고 친핵성이 되는 거죠. 친핵성을 갖고 있고 얘는 전자가 부족하니까 친전자성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반응이 친핵성 메커니즘과 친전자성 메커니즘과 라디칼 메커니즘으로 나눠져요. 크게는 라디칼 메커니즘과 이오닉 반응인데 이오닉이 전자가 풍부한 친핵성, 전자가 부족한 친전자성 이렇게 가죠. 그래서 반응은 얘기할 때 이런 메커니즘별 형태와 두 번째 형태가 첨가 반응, 치환 반응, 제거 반응, 자리 옮김 반응 이게 네 가지가 나누죠. 그래서 메커니즘별 형태별을 얘기해요. 그래서 6장에서 나오는 반응은 친전자성 이거 친전자성 첨가 반응. 우리가 4장에서 배웠던 것은 라디칼 치환 반응이에요. 라디칼 치환 반응. 7장에서 배울 것은 친핵성 치환 반응이에요. 친핵성 치환 반응.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별 형태별을 통해서 즉 메커니즘은 뭐라 그러세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갔다. 아침은 서울에서 먹고 부산은 부산 가서 점심 먹었다. 형태가 달라진 거죠. 자리에 있던 형태가. 첨가 반응 형태, 치환 반응 형태, 형태가 바뀌었어요. 근데 어떻게? KTX 타고 가서 아침 먹고 KTX 타고 가서 부산 가서 점심 먹었다. 이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아침 먹고 걸어서 부산 가서 점심 먹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걸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점심 먹은 4시간에 못 가죠. 그 메커니즘 틀린 거예요. 근데 서울서 아침 먹고 비행기 타고 부산 가서 점심 먹었다. 얘기 되죠? 그 메커니즘은 맞아요.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how to,
어떻게 움직였는가? 메커니즘은 그 전자가 어떻게 갔는가? 전자가 비행기 타고 갔다. 전자가 KTX 타고 갔다. 전자가 걸어갔다. 걸어간 거는 안 맞지. 이 형태가 안 맞죠. 서울에서 아침 먹고 부산가 점심 먹기엔 형태가 안 맞아요. 그 메커니즘 안 맞아요. 그죠? 그래서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는 메커니즘별 메커니즘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결과인 형태가 타당해야 돼요. 나는 아침 먹고 제주도 가서 점심 먹었는데 아침 먹고 걸어서 제주도 가서 점심 먹었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그 메커니즘이 어떤 메커니즘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돼? 아침 먹고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서 점심 먹었다. 얘기 되죠. 근데 아침 먹고 세월호 타고 배 타고 제주도 가서 점심 먹었다. 안 맞지.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적 형식으로 안 맞는 거죠. 그죠? 배로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먼 건 알고 있는 지식인데, 즉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아침 먹고 비행기 타고 제주항공, 갑산 제주항공 타고 제주도가 점심 먹었다 얘기 되죠. 한 시간이 날아가니까. 즉 화학적 지식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메커니즘 맞는 메커니즘이요. 형태도 서울서 아침 먹고 제주도 가서 점심 먹었던 영수증이 있으면 입증이 되죠. 그것이 형태별 메커니즘, 즉 메커니즘별 형태별이 맞게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는 라디칼 치환 반응, 6장에서는 친전자성 첨가 반응, 7장에서는 친핵성 치환 반응, 8장에서는 친전자성 첨가 반응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반응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 하는 얘기가 3장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반응을 할 때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필요한 사람은 하시기 바랍니다.